요즘 하는 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괜히 그 만만히 보시다가 가문의 망신 당하지 마시고, 제가 많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15일 동안 하루 2시간씩 저랑 열공하시면 땁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훈 선생님입니다. 자, 새 책 새 강좌로 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공시 쪽도 공시 쪽도 한능검이 이제 지금 안 들어가는 데가 별로 없어요. 7급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찰, 경관, 뭐 소방, 소방간부, 군무원, 9급 국가직 지방직 빼고 거의 모든 직렬에서 지금 한능검이 거의 필수가 됐습니다. 보통 이제 요구하는 게 2급이죠. 자, 2급이면 심화가 있고 기본이 있는데, 기본은 진짜 초등생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진짜 관련이 없고요. 심한데, 심화가 이제 50문제 100점이거든요. 그 중에서 1급은 80점 이상, 2급은 70점 이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2급 따면 되는데요. 2급이 70점입니다. 그런데 70점 목표로 공부하시면 68점으로 떨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취업 준비에 바빠 죽겠는데 또 한 번 또 시험 치고, 아, 이거 이제 스트레스입니다. 그 다음 이제 한능검을 떨어졌다 그러면 이거 거의 가문의 망신입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목표는 80점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자, 쌤, 저 한국사에 대해서 완전 맨바닥이에요. 쌤, 제가 완전 노베이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솔직히 이걸로 해결 안 됩니다. 우리 찍어놓은 그 개념편이 있죠? 그거 들으셔야 돼요. 그거 힘들어도 귀찮아도 개념편 정석대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요 점수 안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한국사 베이스가 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고등학교 때 이제 뭐 그 수능 공부할 때 또는 내신 공부할 때 나름 뭐 좀 탄탄하게 공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뭐 한국사 베이스가 조금 있는 분들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우리 공시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걸쳐져 있습니다. 그 9급 한국사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솔직히 개념편 들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이제 더 심플. 자, 요거 이제 약간 이제 어떠냐면은 주제별 정리, 약간 압축 정리, 그런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자, 모토는 15일 동안 하루 2시간씩 열공해서 1급 따자. 요게 이제 모토가 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면, 자, 요 책은 메가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자, 메가북스에서 이제 나온 지 몇 달 안 됐어요. 따끈따끈합니다. 그 다음 이제 요 책, 제가 그 감수 검토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뭐, 그, 지금 이제 뭐, 그래도 이제 많이 지금 팔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걸로 이제 강의를 이제 하자. 요렇게 돼갖고 지금 이제 5월달 안에 쭉 이제 녹화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건 이제 주제별 정리예요. 이 85개 소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5개 소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주제당 보통 이제 한 15분 정도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도 강의를 한 주제당 보통 한 10분에서 정말 길어야 한 15분 정도 강의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 대량 러닝타임으로 하면 한 1000분에서 한 1200분 정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하루 2시간씩 보름 동안 공부하시면 무조건 1급 나옵니다. 근데 딱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쌤 그 기출 있잖아요. 요거 한능검은 원래 기출 반복입니다. 거의 문제은행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왔던 문제 계속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걸로 공부하고 나서 시험치기 바로 전날이나 전전날쯤에 최근 2회라도 최근 2회라도 한능검 사이트에 가서 시험치 다운받아 갖고 시간 재고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서 채점해 보세요. 그걸로 한 70점 정도 나오잖아요. 실제로 시험 치러 가면 80점 나옵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한국사가 조금 부족해서 조금 안전빵으로 공부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은, 메가 공무원에서 나온 그 주제별 한능검 주제별 기출 115제라고 있습니다. 그거 풀면 기출 따로 안 풀셔도 됩니다. 중고등학교 때 이래로 한국사하고 담벼락 쌓고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 하는 거 문제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70점 이상 넘기 쉽지 않습니다. 하는 건 심화는요, 난이도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일주일 공부해서 자기는 뭐 80몇 점 받았다, 90몇 점 받았다 이렇게 자랑하는 글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 친구들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약간 이제 뭡니까, 베이스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좀 없는데 뭐 일주일 공부해가지고 80몇 점 땄다, 70몇 점 받았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주작입니다. 이거 요즘 하는 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괜히 그 만만히 보시다가 가문의 망신 당하지 마시고, 저랑 제가 많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15일 동안 시험 치기 15, 그러니까 전에 15일 동안 하루 2시간씩 저랑 열공하시면 땁니다. 80점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본 강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